여기가 오늘 들어갈 배 온천입니다. 온천이랑 목욕탕이랑 같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방치된 지 오래돼서 풀숲이 엄청 많이 자랐네. 들어가 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도시탐험가입니다. 오늘은 배 온천에 왔는데요, 고속도로를 타고 한 1시간쯤 널려서 왔습니다. 보시면은 때밀 벨 해가지고 누르면 때밀이 아저씨 오던 벨 있고요. 보다시피 온천이 원래는 멀쩡했을 건데 이제 또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천장을 다 털어놨어요. 이렇게 보고 혹시 안에 뭐 훔쳐갈 게 있나 없나 이렇게 본다고 다 털어가서 지금은 이렇게 온통 쓰레기 자재들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사우나가 꽤 넓어요. 온천이랑 목욕탕이랑 같이 하던 구조라 가지고 이쪽이 냉탕 같고요. 목욕탕 엄청 크다. 여기 옥탕하고 적혀있네. 옥탕 해가지고 옥탕 있고요. 여기 노천탕도 있는 것 같은데. 오, 노천탕도 있네. 보시면은 노천옹탕, 노천냉탕 해가지고 노천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핀란드 사우나에서 사우나 조그맣게 있고요. 보시면 이게 완전 공사 현장처럼 돼가지고 생각보다 재미는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옥돌 체험방, 찜질방도 엄청 많아요. 체험방 있고 사우나 있고 저기도 또 다른 사우나 있고 너무 공사 현장 같아서 폐건물 보는 재미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욕탕은 엄청 크다,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목욕탕 위에 있는 안내실이에요. 안내실은 대충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거? 이 연탄이 왜 있노 여기? 의자 밑에 연탄이 있다. 모텔은 대충 이런 구조예요. 보시면은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이런 거.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갈 것 같아. 화장실 구조고요. 화장실은 엄청 작네. 변기, 욕조 이렇게 있는데 보이세요? 이거 소주병 언제쯤 만들었던 거고. 이거 날짜가 못 찾겠습니다. 제가 소주를 한번 먹어봐가지고. 그리고 냄비, 젓가락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마 숙주 아저씨는 여기서 음식 먹고 자고 갔나봐요. 배 모텔이니까. 모텔방은 이래요. 안에 뭐 TV 이런 기물들도 다 없고 다 뜯겨져 있습니다. 안에 뭐 기물들이 남아있는 게 없네요. 그냥 거울이랑 옷장 하나 있는 그런 정도고요. 옷장에도 별다른 건 없네요. 다른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또 다른 방. 와, 이 방은 욕조가 상당히 특이하다. 돌로 된 그런 욕조입니다. 물론 콘크리트 쳐가지고 돌로만 붙여놓은 그런 욕조 같지만. 이 언제쯤 치약입니까? 이거 후레쉬 치약, 트윈스 업소용 샴푸. 이거 오이비노 아니에요? 오이비노. 하여튼 그런 오래된 물건들이 있고요. 이 방도 뭐가 다 뜯겼네. 천장에 보면 구멍 뚫려 있고 이런 식으로 방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엄청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나 봐요. 물건도 거의 안 남아있네. 와씨, 후레쉬 쪽팔고 들고 올걸 그랬다.
바닥에는 비상구 이렇게 다 떨어져 있고요. 아이씨, 밝은 후레쉬 차 있는데 왜안 들고 왔지? 여기가 비품실 이런 건것 같아요. 보면은 레바라 해가지고 잠가는 거, 문 잠그는 거 있고, 창고였네. 창고 페달 있고, 성냥갑이 있습니다. 창고라서 물건들이 많은데, 그냥 뭐 샴푸 이런 거 있고요. 바디 로션, 샤워 타월 이런 거 있고, 헤어 드라이기 있고, 뭐 다른 거 특별한 건안 보이네요. 청소기, 고장난 청소기 이런 것도 있고요. 오씨, 미끄러워. 이거 밟아가지고 미끄러지 뻔했다. 누가 여기다 샴푸 뿌려놨네. 와. 보이시죠, 이거? 절수기 해가지고 물 절약하는 그런 절수기도 있고. 신문은 2002년도 신문이네. 2002년도 신문이 이때까지 있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별다른 거는 남아있지 않네요. 창문 대충 이렇게 생겼고, 특이사항으로 바닥에 누가 샴푸 뿌려놔가지고 미끄러질 뻔했어요, 이거. 와씨. 조심해서 나와야겠다. 원래 이런 데올때 운동화를 신고 오는데, 오우씨, 오싹하다. 분위기 어두우니까.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해 주세요 해가지고 인포메이션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도 애들이 많이 왔다 갔나 봐. 뭐가 다 떨어져 있다. 다 부서져 있고. 음식 점수 스티커인데요. 이 정도면 밥값 엄청 싸죠. 밥이 5,000원 하고. 엄청 오래전에 스티커인 것 같아요. 기타 뭐 이렇게 혼숙 금지 이런 거 붙어 있고, 19세 미만 혼숙 금지. 고스톱이 진짜 많네. 그리고 바닥에는 온천 명함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애들이 와가지고 장난치고 그랬나봐. 육아 체험하러 오고 그래가지고. 어? 여기도 문이 막혀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야 되나? 와, 나 진짜 개무서워. 여기로 해서 들어가네. 우와. 부엌 같은 곳인가 봐. 세면대랑 싱크대랑 음식 조리하는 기구들 있고, 식판 있고, 그렇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여기 안 나오던가? 안 보이네. 여기가 아까 전에 봤던 그 공간. 만점만 명함들 다 떨어져 있죠. 명함이랑. 방 없습니다. 표시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카운터였나봐요. 소파도 커다란 거 있고, 중앙 제어하는 기계 이런 것도 커다란 거 있고요. 아, 여기가 주인 자는 침대였네. 보시면은 침대가 있죠, 여기에. 침대가 있어서 아마 주인이 숙식하던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는 주인이 입었던 옷 같아요. 옛날에 이런 무늬 코트랑 목도리 유행했는데, 그런 목도리도 그대로 있고요. 버려진 지 오래된 이불들도 있습니다. 천장은 뽑고 보면 도둑놈들이 뭐 털어 갈까 했냐 해가지고 다 뚫어놨더라고. 여기는 화장실인데? 이건 객실문이잖아. 객실문이고, 그럼 여기가 객실인가? 주인이 쓰던 방인 것 같아. 객실을 개조해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카운터. 오싹한 카운터입니다. 어우, 무서워. 빨리 꼭 나가야지. 대충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폐쇄된 지 오래되고 기물도 다 남아 있습니다. 와, 엘리베이터는 보이십니까? 문도 다 뜯어놨네, 누가. 이 밤에 와서 잘못 올라가면 완전히 빨리면 끝장나는 거잖아. 대박이다. 와, 여기도 뭐 털어 간다고 다 뜯어놨네요. 털어갈 게 있나? 이 호수 안에 뭐 금속 같은 이런 거를 털어 가나? 신기하네. 온천은 엄청 큽니다, 온천은. 온천은 대박 크고, 모텔도 대박 큰데, 폐업을 했어, 여기가. 그래가지고, 망한 온천이 된 거죠. 구조는 이렇네. 지하에 여자 온천이 있고, 1층에 로비 부대 시설, 2층에 남탕, 3층에 모텔. 우리가 2층, 3층 갔다 왔잖아요. 지하는 아마 물이 잠겨 있을 거야. 그니까 1층 로비 부대 시설 가면 되겠네. 여기가 남사 대온천탕 하고 적혀 있습니다. 왔던 것 같은데? 언양온천 적혀 있고, 신발은 옷장에 보관해 주세요. 다박살 나있죠? 아, 여기는 탈의실이네. 남탕에는 이렇게 구두 닦는 거 있거든요. 구두 닦는 거. 돈 얼마 주고 구두 닦는 그런 곳이고, 구두 세탁실 해갖고 적어놨네. 입춘 대기라고 붙여놨습니다. 와, 씨, 깜짝이야. 저기, 안이 완전 초파됐는데, 물이 막 떨어져가지고, 물 떨어지는 소리 깜짝 놀랐습니다. 탈의실도 진짜 크네. 탈의실도 대충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쭉 탈의실이에요. 라카룸 있고 그런 탈의실로 보시면 되고, 여기는 출입 확인하는 카운터인 것 같습니다. 아, 저 너무 공사 자재 더럽게 내버려져 있어갖고, 둘러보기는 싫다. 진짜 역대급 온천이네, 역대급 온천. 나가는 곳 해서 나가보도록 하죠. 아, 또 미끄러질 뻔했다. 운동화를 신고 와야 되는데, 운동화를 안 신고 와가지고 이상한 슬리퍼 신고 왔거든요, 오늘. 그래가지고 좀 많이 미끄럽습니다. 항상 이럴 때 올 때는 안전화는 안 신어도 운동화는 신는 게 좋은데. 와, 저기 보이시죠? 물에 잠긴 거. 물 소리 들리고, 잠시만 뭐 하나 던질 거 없나? 여러분, 이거 있죠? 물에 잠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떨어뜨려 볼게요. 물 소리 들리죠? 물에 완전 잠겼습니다. 온천이랑 모텔을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쪽에 부대 시설을 갈 차례에요. 온천 카운터입니다. 온천 카운터. 수프 사용하실 분 신분증 제시하라고. 5살 이상은 여탕으로 못 가, 남탕으로 가야 돼. 연중무휴 이렇게 붙여놨죠. 목욕 요금이 4,800원이면 진짜 목욕탕 너무 싼 건데, 엄청 오래전에 아마 폐쇄를 했던 그런 모텔 같습니다. 와, 여기 입장권도 그대로 남아있네. 옛날 입장권들. 씨발, 사람 오는데. 뭐지, 갑자기 차가 주차했다 앞에. 나가도 넘나. 보시죠, 차.